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곳에 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건강 문제로 옵니다. 일부 소수이긴 하지만 영혼의 경지를 높이고 승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연으로 옵니다. 하지만 불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수행의 고난, 지혜의 고난, 건강의 고난, 심지어는 가족 문제로 인한 고난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총명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진정 이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몸과 마음의 광명을 찾고 무한한 지혜를 얻고 총명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싶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는 결코 지나친 바람도 잘못된 바람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 특히 불교의 수행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똑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많습니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요. 지혜가 없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우선 학식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학식이 없다는 것은 배움이 적어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못하고 번뇌에 빠집니다. 두 번째 유형은 총기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고 두 번째는 총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총기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공부를 하고 가르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셋을 깨우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치를 알려주면 바로 다른 일에까지 적용하는 것. 좀 더 높은 경지라면 하나를 가르치면 백을 안다라고 합니다. 이치 하나를 여러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수천성 청도 근처에 예로부터 이어져온 유명한 강의 댐이 하나 있는데 두장옌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렇군요. 못 들어보신 분들은 두장옌에 가서 수영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두장옌에서 수영하다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살이 매우 급하고 물도 얼음장처럼 찹니다. 약 2000년 전 이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강물입니다. 청두 지역은 분지로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땅이 비교적 평평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철 홍수가 범람하면 청두 지역은 물에 씻겨 엉망진창이 됩니다.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도 다 떠내려가니까요. 요즘 인터넷에 동영상이 많은데 해일을 보신 분 있나요? 해일. 해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있나 보군요. 영어로는 쓰나미라고 합니다.
지금 박수 치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곳의 홍수는 쓰나미처럼 무섭습니다. 물은 평소 온화하고 고요하지만 일단 특정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두장에는 2, 3년에 한 번씩 홍수로 범람을 합니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평야는 농사를 짓기에 무척 적합한 땅입니다. 다들 도시인들이라 농사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땅이 평평하고 고르면 농사를 짓기 좋습니다. 생산량도 높습니다. 고산지대에 산다면 농산물을 재배하고 농사를 짓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지. 미국이나 캐나다 중부 지역에 광활한 평야가 많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형 농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사과 농장을 본 적이 있는데 차로 한 시간을 달려도 여전히 사과 농장이더군요. 차로 열심히 달려도 사과 농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주 가지런히 잘 심어놨더군요. 땅이 고르고 평평할수록 농사짓기가 편합니다. 산과 구릉지대에서는 농사도 어렵고 일하기도 힘들고 물을 대거나 비료를 주기도 수확을 하기도 힘듭니다. 당시에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리저리 능력자와 고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년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살 수 없게 하는 강의 범람을 해결할 사람을 찾았던 거죠. 토지는 좋은데 강물이 마치 미친 마왕처럼 해마다 사람도 농지도 모두 쓸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강을 막아버리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왕에게 강을 메우십시오 라고 제안했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와 장인들 가운데 리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빙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물길은 막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줘야 합니다. 물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물은 계속 아래로 흐르는데 얼마나 큰 댐을 지어야 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있을까요? 막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새어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새어나올 때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왕이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두장현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중국 고대 가장 유명한 치수 사업이었습니다. 물길이 잡히자 광활한 평야에서 자유롭게 통제하며 물을 댈 수 있었고 평야는 거대한 농지로 변모했습니다. 필요할 때 물을 대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물이 농지를 쓸어가지 않도록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사람도 집도 쓸려가지 않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경락과 혈관이었습니다. 혈관이 찢어졌다고 혈관을 꿰매거나 묶어서 피가 지나가지 못하게 할까요? 만일 다리의 혈관을 묶어버린다면 다리를 전혀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팔에 있는 혈관이 잘렸는데 붙이지 않는다면 팔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목의 혈관이 끊어졌는데 잘라낸다면 머리에 피가 공급되지 못해 금방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막고 끊을 것이 아니라 이끌고 잡아줘야 하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고대의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날 경우 이치를 깨닫지 못한 자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죄가 가벼운 자는 감옥에 넣고 무거운 자는 죄다 물 뱁니다. 하지만 훌륭한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거라. 백성들이 화가 났다면 원인이 있을 것이고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말을 못하니 우는 겁니다. 앙앙앙 하고 울면 배가 고프거나 아프거나 응가가 마려운 거죠.
보세요. 어머니들은 아기 걸면 울음소리를 듣고 배가 고픈지 아픈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 것인지 무서운지 다 알아듣습니다. 백성들이 몸부림을 치거나 외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반란을 꾀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줘야 그들이 나의 백성일 수 있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그들의 임금이다. 대부분의 왕들은 관리에 능합니다. 재난이 닥쳐 백성들이 소리치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했네요. 당장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의 역량을 동원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백성들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나라 건국 초기에는 무위 이치를 했습니다. 무위는 지나치게 많은 규칙을 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거치도 않고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강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백성들 스스로가 생계를 모색하면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이 무위이치의 대략적인 의미입니다. 불편한 곳이 있다면 서둘러 달래줍니다. 반란이 일어났다면 분명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고대의 반란은 대부분, 특히 농민 봉기는 그렇습니다. 관직에 있는 자들의 반란은 권력을 위함이지만 농민의 봉기는 배가 고파서입니다. 백성에게는 먹을 것이 하늘이다. 사흘만 굶어도 죽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지러워집니다. 백성의 반란은 배가 고파서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나라에 곡간이 있었습니다. 각 성마다 창고에 식량을 모아두었다가 옆에 성이 재난을 당하면 바로 국고를 동원해 재난 지역을 도왔습니다. 그러면 금방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듯 물길은 막는 것이 아니라 잡아줘야 합니다. 잡아준다는 것은 이끌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끌어준다. 막는 것이 아니죠.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도, 질병을 다스리는 것에도, 그리고 강물을 다스리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큰 진리를 세 가지에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를 배워 셋을 안다. 아기가 한밤중에 울어댄다면 이유를 찾아보세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기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울지 않습니다. 건강한 아기들은 배부르고 잘 먹고 아픈 것이 없고 편안하다면 울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아기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문제를 해결해주면 쓸데없이 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배우고 셋을 아는 것이 바로 총기입니다. 총기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많이 읽고 남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잘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는 것도 총기에 속합니다. 깊이 이해하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위 지혜라는 것을 통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 가운데 영성에 속하는 것도 있는데 이는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성과 영감입니다. 때때로 영성과 관련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함께 수행을 해온 한 제자가 며칠 전에 문자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스승님, 저에게 지시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저에게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한 지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아니, 평소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저희 동네에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는데 스승님 말씀을 자신의 입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잘 들으시게, 나는 제시할 것이 없네.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스승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전달해야 하냐고 물어보게나. 이런 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헛소리입니다. 깨달음을 얻었어, 영성을 얻었어 라고 말하며
신비롭게 꾸며낸 것뿐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매우 정확합니다. 가짜 영성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런 느낌을 받았어, 저런 영감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집안에서 대우도 못 받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영성이 아니라 자기 위안입니다. 수행에서 총기와 영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천천히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총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핑계거리를 찾자면 어쩌면 유전이나 업보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네요. 총기도 없고 유전도 안 좋고 업보도 무거운데 바뀔 수는 없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부지런히 수행하십시오. 반드시 올바른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수행에 포함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시고 공덕 많이 쌓으세요. 그러면 지식과 총기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생각을 잘 정리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공덕을 쌓으면 깨달음을 위한 총기가 늘어납니다. 수행의 과정은 마치 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등과 같이 등급이 나뉘어 있는데요. 대학 공부보다도 어렵습니다. 대학에서는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통과됩니다. 하지만 수행은 10년, 20년을 하나만 공부해도 통과하지도 합격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평생을 수행해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수행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3일 만에 통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의 번개와 같은 반응 속도를 보니 총기가 좋은 편이네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3일 만에 깨달음을 꼭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수행하셔야 하고 스승님 제가 잘 가르쳐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가르칠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저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불법과 선법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신, 광명. 몸의 광명은 신체의 광명을 말하며 줄여서 신광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심광명입니다. 심장할 때의 심, 심광명입니다. 그리고 식광명, 밥식이 아니고 의식하다의 식, 의식, 인식하다의 식을 써서 식광명입니다. 번역을 하자면 이 식자는 어떠한 뜻을 가질까요? 이해하다, 이해력, 인식의 깊이, 식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식에는 관찰과 판단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관찰과 판단. 만일 이 세 가지 광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에 주목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완벽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보리 선수에는 염불, 오체투지, 대강명 수지법, 청정 관상법 등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꽤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보다 짧은 시간 안에 보다 빨리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건강도 포함됩니다. 건강에는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지혜도 있습니다. 이번 법문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수행의 길에서 얻은 경험과 느낌이 모두 한데 융합된 것입니다. 이를 정리한 후 정수를 뽑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문에서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성심을 다해 듣고 필기하십시오. 수행을 하면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우선 업보와 유전의 부분은 생각하지 맙시다. 업보와 유전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하나 수행을 하면서 주목하지 못하는 그것 바로 오늘 말씀드릴 수행의 길에 필요한 세 가지 광명입니다. 먼저 몸의 광명, 신광명입니다. 천안으로 인간의 몸을 볼 때 검고 어둡고 탁하고 더러운 기운으로 가득하다면 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천안으로 사람의 머릿속을 보면 마치 모기때나 지저분한 벌떼가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이 평온한 사람은 천안으로 보면 설산과 같습니다. 깨끗하고 하얗고 맑고 고요한 설산.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잡념이 없고 안정적입니다. 예, 송나라 신 소동파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곱게 앉은 부처님과 같다. 바로 이러한 것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경지입니다. 어떠한 번뇌가 찾아와도 번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모욕을 주고 나와 부모를 욕해도 번뇌하지 않습니다.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립니다. 머리에 담지 않고 번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게 한 욕설에 얽매여 자세히 들으면 들을수록 고통만 심해집니다. 욕을 한 사람이 누구든 설사 어머니가 욕을 했어도 고통스럽습니다. 엄마가 게으른 돼지라고 했는데 그걸 듣고 게으른 돼지라고? 그냥 돼지보다도 못하다는 뜻이잖아. 고통스럽습니다. 어머니는 굳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악담을 했을 뿐이야. 괜찮아, 입버릇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돼지 같다는 표현에 고통스러워한다면 원숭이라고 욕하면 기분이 좀 나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니 번뇌가 될 그 어떠한 작은 일에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마음이 큰 사람만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큰 마음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몸의 광명을 스스로 관상하십시오. 안팎이 모두 밝아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광명입니다. 마음은 우리 의식의 주인입니다. 자세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자세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부학적으로 심장은 그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은 생각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에 논의합시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고 해탈할 것입니다. 심, 마음의 광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은 전구처럼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광명,
그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 자연스레 주변을 밝혀줍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켠듯 말입니다. 어느 곳을 비출까요? 방 전체를 밝힙니다. 마음의 등이 밝혀지며 몸이라는 방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밝아집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대광명을 수행하자 이러는데 대광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스레 약사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원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의 광명. 요즘 말로 풀어본다면 등 하나를 밝히며 주변이 모두 밝아지다. 우리 몸속 마음의 등을 밝히면 몸에 빛이 비추어 몸속에 방안도 환하게 밝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광명은 식광명입니다. 식은 정신적인 것, 생각과 관련된 것으로 정신의 상태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명은 어디서 올까요? 첫째, 번뇌를 생각하지 않는 것. 둘째, 명예와 이익을 쫓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잊는 것. 나는 밝고 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광명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맑고 고요한 것입니다. 광명이 생기면 맑고 고요해지며 어둠이 사라집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남을 해치고 마음에 번뇌가 가득한 것은 모두 의식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영어권 사람들에게 명상의 이치를 설명할 때 드는 쉬운 사례가 있습니다. 큰 통을 하나 들고 흐르는 강물, 깨끗하지 않은 강물에서 물을 한 통 가득 기른 후 관찰합니다. 투명한 통이라 상정하고 앉아서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물이 통 안에서 빙글빙글 회전을 하는데 안에 별게 다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나면 통의 밑바닥에는 비교적 무거운 물이가 가라앉아 층을 형성합니다. 제일 위에는 나뭇잎 혹은 무엇인지는 몰라도 가벼운 것들이 둥둥 뜹니다. 가운데 부분을 다시 세 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깨끗한 물도 세 개 층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운데 물이 가장 깨끗하고 위쪽은 조금 지저분하며 아래쪽은 비교적 혼탁합니다. 이렇듯 정신도 완전히 맑고 고요해지며 사물의 층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의식이 광명하지 못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처음 만나 황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별로 할 얘기가 없으면 식사하셨어요? 하고 묻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봤어요. 오늘도 아이와 함께 오셨나요? 아,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요. 딴 말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하죠. 차 한잔 하러 가시죠 라고 하면 이런 말이 들어옵니다. 작년 세례 폭죽 놀이가 참 재밌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대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나요? 확실히 이 사람이 저와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당최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의식이 흐렸습니다. 흐리다는 것은 죽을 수든 마구 뒤섞여 모호해지고 말에 조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말에 조리가 없는 사람의 머리가 맑고 깨끗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머릿속이 흐리멍텅하고 잡다한 생각이 뒤섞여 있습니다.
수행에서 이러한 것을 혼침이라 합니다. 혼침. 그러니 수행을 할 때 청정 관상법을 시작하면 앉아서 드르렁 드르렁 당장 눈을 끼셉니다. 잠꼬대도 합니다. 이러면 청정 관상법이 아니라 청정 수면법이네요. 처음 수행을 할 때 요즘은 민주사회라서 스승이 학생이나 제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행을 할 때는 스승님께서 만약에 수행하다가 졸면 3일간 굶을 줄 알아라 라고 하시면서 진짜 밥을 안 주셨습니다. 안전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3시간 동안 벽에 붙어서 있어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3시간 동안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벽에 기대서 있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3분도 못 버틸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뒤꿈치도 아픕니다. 수행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수행과 수면을 혼동합니다. 수행합니다 라고 해놓고 아 잘 잤다 라고 합니다. 깨셨어요? 예, 깼습니다. 명상은 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귀에다 싶어 뭐하세요? 라고 물으면 수행합니다 라고 합니다. 수행한다고 하면 듣기 좋죠. 실제로는 자는 자지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럽니다. 입을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흐르는 침을 받아들 깡통 하나 달아줘야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 스승께서는 아주 엄하셨습니다. 흐려주면 안 된다. 흐려주면 안 된다. 수행을 할 때 그러하길 바라셨습니다. 수행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고 고요하고 밝아져서 명확하게 층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을 잘한 사람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흐리멍텅해지면 다시 말해 지혜가 없으면 머릿속도 흐리고 엉망이 됩니다. 양말을 어느 서랍에 넣어두었는지 못 찾는 아이들도 있죠. 빨아놓은 양말을 대충 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던져두었다가 급히 춤추러 나가야 하는데 못 찾는 겁니다. 양말 하나 때문에 옷장을 다 뒤집어 놓고도 못 찾습니다. 놓을 때 명확하게 부욕을 나누지 않으면 찾을 때 엉망이 되는 겁니다. 만일 한약방이 이렇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납니다. 요즘은 한약장을 소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작은 사람마다 세 가지 약재가 적혀 있습니다. 서랍이 작은데 안에는 또 세 가지 약재를 넣기 위해 3단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을 대충 넣어두어 실수로 약재를 잘못 넣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재를 담는다도 책임이 따릅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신발을 휙 벗어던지고 목도리와 옷을 아무데나 벗어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가 되면 대충 깨끗한 옷을 집어 입고 나갑니다.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이 엉망이고 일도 잘하지 못할 겁니다. 정리도 되지 않고 조리도 없고 정확한 구분도 없고 계획성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말에도 조리가 없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래도 순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열이 나는데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근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실 겁니까? 보세요. 두 가지 길이 다 나왔습니다. 출근한다. 손 들어보세요. 병원에 간다. 손 들어보세요. 역시 지혜로우시네요. 제가 질문을 하니 머리를 막 쥐었잖아요. 틀린 답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긴장하셨죠? 답 잘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하면서 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 정확히 합니다. 아이가 감기로 열이 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약 먹고 좀 쉬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한 달을 휴직합니다. 아이는 하루 연락을 말하는가 맞죠? 어머니 행동이 적절한가요? 아니죠. 과했습니다. 한 달을 쉰다뇨. 제정신인가요? 과잉 보호입니다. 아이가 걱정돼 매일 집에서 아이만 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이 감기 걸리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한 번도 감기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다들 감기에 걸립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대할 때 경중과 완급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압니다. 일의 순서를 잘 아는 겁니다. 또한 일을 처리할 때도 지혜롭게 정도를 나눕니다. 정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방금 설명한 사례를 보면 됩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났는데 약을 먹고 열이 내렸으면 학교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로 인해 한 달간 휴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지나친 행동인 겁니다. 열이 나지 않는데도 일주일 동안 해열제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두뇌도 간에도 해를 끼칩니다. 해열제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약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모든 약, 제대로 된 제약사가 생산한 약에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부작용에 우려가 있는 모든 약은 다시 말해 열이 나지 않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항암제는 비쌉니다. 부자라고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항암제를 먹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돈이 있다고 먹으면 될까요? 능력 있으면 폭탄을 먹지 그러세요. 소화가 되는지. 이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대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순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혼침은 지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수행을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식광명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지혜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향후에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몸의 광명, 마음의 광명, 인식의 광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찬란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대.